이제 대학생인데, 네.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사람 간의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좀 겁이 많고 좀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한몇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마음 다잡으면서 하는데도 그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은 저도 저를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하면 대범하게 고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소심한 성격을 대범하게 바꾸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그 지금 대학생 처음 마음 자리에는 소심 혹은 대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소심한 것도 아니고 대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하얀 백지예요. 요거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소심하다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앞으로 소심하게 됩니다. 비록 내가 지난날에 어제 혹은 1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한달 전이든 소심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내가 딱지를 안 붙여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가라앉게 돼요. 내가 안 건드리니까, 이제 안 건드리면 가라앉잖아요. 그럼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뭘 없애려고 너무 용을 쓰는 거거든요.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내가 여기 대범한 마음을 쓰면, 그다음부터 나는 대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소심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있는데 같이 살아도 나는 지장이 없다. 왜? 가라앉아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난날 아픈 기억이 있다고 추억 상처. 근데 그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서 밑에 딱내 팔식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같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밝은 것만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밝은 모습들. 아픈 상처는 안 건드리고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범하려면 어떨 때 대범해지느냐면요. 제가 대범보다 저는 태범이에요. 태범. 태자보다 더 크게 태. 예.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좀 무섭고 두렵고 여학생이라서가 아니고 남자도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움이 공동적으로 생명체에겐 특징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예. 자, 왜 두려워하지? 꼭 해보시라고.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걸 끝까지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다칠까 봐. 더 들어가면 죽을까 봐. 저는 꼭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끝에 가면 꼭 내가 만나는 거는 죽을까 봐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 그 3발 더 간다고 저는 한발더 내딛는다고. 안 죽는 놈 봤냐? 이렇게 한 발을 또더 내딛는단 말이야. 딱더 내딛으면 여기서는 평안해진다고. 황금 들녘에 전력 편안한 자리로 딱 떨어지푼다. 안 죽는 놈이 누가 있냐?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게 뭐냐면 두려운 생각이더라고, 생각. 실제로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운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도 그래. 부모도 내가 막딸 걱정을 해가지고 막 딸이 빨리 안 들어온다고 전화하고 막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딸뭘 걱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딸 무엇을 걱정합니까? 딸 겨우 걱정하면 혹시 남자하고 뭐 엉뚱한 일을 벌릴까 봐. 그 엉뚱한 벌렸다. 그 무슨 일이 있냐고요. 이렇게 들어가 봐라 그지? 그럼 나중에 뭐 남자가 우리 딸을 죽였다. 그럼 끝까지 가면 죽었네. 그럼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냐? 뭔 걱정거리가 또 전혀 안 해요. 왜?
그냥 앞에만 깔짝깔짝하고 말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태를 두고 있고 저는 끝까지 가버린다. 끝까지 쭉쭉 가보면 죽는 것밖에 없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칼을 뽑을 때가 있어요. 칼을 뽑을 때. 제가 무슨 일이 딱 닫히면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하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딱 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없으면 늘 제가 늘 보면 결정지을 때 칼을 딱 뽑습니다. 제가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고 딱 뽑으면요. 그때는 일체가 다 내 앞에서는 다 끝나 봅니다. 이렇게 나를 다스리거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럼 죽기 전에 잘 살면 되겠네 하고 잘 살면 돼.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죽는다까지 알아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을까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거는 이제 콧방울 끼면 사는 거예요. 왜 안 죽는 걸 알고 쓰는 거니까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이제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건 이제 땅콩으로 쓴다고 땅콩으로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지 않는 데까지 알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끝나고 단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한 대로 방향이 틀어지고 아. 잘 살아있다. 잘 살아야겠다. 이게 뭐냐면, 잘해줘야 되겠다로 바뀐다고. 내가 만나는 어떤 것도 잘해줘야 되겠다. 왜? 인과가 역력히 또 만나게 돼 있다. 아까도 이제 인연가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놓으면 나는 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 죽으면 이런 건 다 빼보고, 왜? 그런 걱정도 안 되고, 일단 잘해놓는 것만 하면 또다시 만나도 괜찮고, 다음 생에 윤회해도 또 괜찮고, 그래서 잘해놓는 데만 신경 쓰는. 특히 이제 관계, 대학교에서 이제 사회나 인간관계, 관계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상대한테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숨어 있으면 관계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는다고. 나는 상대방을 오히려 이롭게 해줘야 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해줘야 됐다고 내가 늘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관계를 잘 보라고.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 됐다는 불편할 수가 없고. 근데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랄 때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 상대방이 나의 심정을 안 건드리기를 바라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상대방은 불편하게 돼. 그래서 관계는 항상 상대를 먼저 이롭게 하겠다 하는 자세로 도움 주. 그 도움 준 게 딱 몇 돌아서 온다는 걸 알으라. 콩을 땅에다 하나 줬는데 땅이 콩 알 하나만 준다면 내가 줄 이유도 없다. 근데 땅에 딱 줬을 때 나무가 잘 자랐으면 한 대박이 내한테 돌아오니 내가 친구한테 자랄 때마다 대박으로 돌아옵니다. 대박. 이까지는 알아야 내만 일방적으로 줘야 되나 내만 잘해줘야 되나 이런 으스한 말을 꺼내지 않는다. 줄 때마다 몇 배로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다. 그것도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똑바로 세상의 경전을 바라는 거야. 한 개 주면 한 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관계를 참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늘 주려고만 할 수 있다. 왜? 많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